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단음계의 종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음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음계는 자연 단음계입니다. 단음계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 단음계입니다. 자연 단음계는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단음계입니다. 조표 그대로의 단음계이며 단음계의 원형이 되는 음계입니다. 이 음계의 제7음은 파음사이과 관계가 장이도로서 제7음이 입금음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음계가 갖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느낌은 독특합니다. 자연스러운 단음계의 각 음과 으뜸음 사이의 음정관계는 장이도, 단삼도, 완전사도, 완전우도, 단육도, 단칠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그려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자연 단음계입니다. A마이너스케일을 그려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A마이너스케일과 같은 종류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자연 단음계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화성 단음계입니다. 17세기경부터 음악가들은 자연스러운 단음계에 제7음 반음을 올려줌으로써 7음의 입금음 역할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7음은 올림이 항상 임시표로 처리가 됩니다. 자연 단음계에서 일곱 번째 음에 샵을 붙여 반음을 올려줌으로써 화성 단음계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락 단음계입니다. 가락 단음계는 자연 단음계에서 7음의 반음 올린 화성 단음계에 다시 한번 6음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화성 단음계에서 제7음의 반음 올려줌으로써 제6음과 7음 사이에는 증이도의 음정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6음과 7음의 증이도 관계를 없애기 위해 상행 때는 자연 단음계에 6, 7음을 반음 올라가게 하고 하행에서는 자연 단음계와 같은 모양이 되게 이렇게 올라갔던 6, 7음에 내추럴을 그려주어 자연 단음계와 같은 형태를 띠게 만듭니다. 오늘은 단음계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가락 단음계가 내려올 때는 자연 단음계로 바뀌어서 내려온다는 점을 주의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